자, 이번 시간에 39강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우체국 보험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납입보험료 한도액은 보험의 종류별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 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한도라는 것이 계약보험금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왔는데, 동그라미 2번과 3번 관련했을 때는 전부 다 9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상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 뭐냐라고 하면, 연금보험에 있어서 900만 원 이하로 한다, 900만 원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최초 연금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초 연금액.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여기에 보험료 납입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에 어떤 내용상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연금 저축 계좌라고 돼 있어요. 반면에 여기서는 연금 저축 계좌 제외 이렇게 있습니다. 제외. 따라서 900만 원 이하는 동일하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연금저축계좌 제외해서 최초 연금액이 9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보험료 납입금액이 900만 원, 이 연간입니다. 이건 1년간이고요. 그래서 9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계좌 관련했을 때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보험료 관련했을 때 납입 금액의 월 한도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7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75만 원. 근데 왜 75만 원으로 돼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900만 원을 12달로 해서 나눠 보시면은 월 75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월 기본 납입보험료 관련했을 때 한도를 갖다가 75만 원 이렇게 해서 설정해 놨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내용 보시면은 여기에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 요 설명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보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퇴직연금보험 관련했을 때요 내용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보장성, 저축성,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다 취급하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변액보험 관련했을 때도 우체국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1번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꼭 구별해서 각각을 갖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에 관한 설명이 있죠.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선택 시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요. 표준형 대비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의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했는데, 타당한 내용이죠. 그래서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용 갖다가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관련했을 때 든든한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뉴 100세 건강보험, 이것도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치매 간병보험도 마찬가지로 해서 전부 다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좀 봐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주계약에서 3대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 치료자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해서 설계하여 보험료에 대한 상승 부담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약 부과로 해서 4대 중증 질환 발생 시 치료비 추가 보장 및 고액안 보장을 갖다 강화했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돼 있지 않고 3대로 돼 있어요. 3대. 여기 내용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 내용상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약 부과로 해서 4대 중증 질환 이 내용이 아니라 3대 질병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약 부과로 3대 질병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발병했을 때 치료비에 대한 추가 보장, 고액암 보장을 갖다 강화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 갖다가 좀 비교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종의 예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플러스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보험료 납입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보험료 납입기간을 갖다가 다른 걸로 해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일단 보험료 납입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간 중에 해지가 된 경우와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된 후에 해지가 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지급하는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2종의 예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다가 플러스 적립금을 갖다 더해서 하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2종의 예정 해약환급금의 50%의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플러스 적립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상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을 갖다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 이건 이제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고액 할인 관련했을 때 주계약 보험료의 보험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일 경우에 할인율 2%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3%를 적용하도록 돼 있죠. 고액 할인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3천만 원 미만,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면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3번에서 설명된 내용은 이제 옳지 않은 거죠. 2%가 아니라 3%를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1종의 해약환급금을 갖다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종 예정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고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네 번째, 1종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후 해지될 경우에 해약환급금 2종의 예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플러스 적립금을 갖다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가 됐을 때의 지금 설명이죠. 그래서 2종의 예정 해약환급금의 50%에다가 플러스 적립금을 갖다 더한 금액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고액 할인 관련했을 때 주의하실 것은 고액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에 관련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 거죠. 주계약.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주계약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주계약하면서 특약 제외 이런 표현도 있고요.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까지 포함해가지고 설명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각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고액 할인 관련했을 때는 주계약 보험료 관련했을 때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것들 동그라미 3번 내용 보시면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라고 돼 있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이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했을 때 계산과 그 기간 중에 해지됐을 때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특약의 갱신에 관하여 보험기간 만료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갱신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가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자동갱신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 서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는 거죠. 예, 부지급한다라는 겁니다. 부지급. 지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에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타당합니다.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에 관련했을 때는 예에 관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이게 모두 동일한 계약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망 시 수익자 포함하느냐? 아니죠.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이때는 사망 관련했을 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자 관련했을 때 가로한 다음에 사망 시 수익자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죠.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서는 여기 특약 갱신 관련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동갱신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 관련했을 때는 이러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네 번째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관련했을 때는 모두 다 동일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망 시 수익자는 여기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 우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나와 있는 이 연령대 내용이 타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3대 질병 진단 여기에 최대가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적인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증 수술이 최대 500만 원, 중증 장애 관련했을 때 최대 5천만 원 고액 보장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한다라고 하면 보험금에 대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지원 혜택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15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 관리 자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15년이 아니라 10년 만기로 해서 생존할 때마다 건강관리자금을 갖다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지급을 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10년 만기시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매 2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깨동무 보험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3종 상해 보장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2년마다 매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년 만기로 해서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간편가입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내용 갖다 좀 비교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면 10년 만기로 해서 되는 것도 있고 매 2년마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5년 주기로 해서 하는 상품들도 있구나. 이렇게 내용을 구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건강관리자금 관련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들은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3대 질병 진단 관련했을 때 3천만 원. 요 금액적인 부분을 갖다 기억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연령 있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개 정도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나올 때마다 좀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등장하니까 이게 외우는 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과거에 출제된 사례를 갖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국민 체력 100 보시면은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있고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지급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그렇게 내용 갖다 살펴봐 주시고요. 6번에 보시면 우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주계약 관련했을 때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 가입금의 구좌 수가 어떻게 됐냐면 0.5구좌로 해서 고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마다 어떤 데서는 61세 이상, 어떤 데서는 66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보험의 가입 금액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금액적으로 뭐 500만 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좌 수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번 보험금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4일 이상 입원 시 지급한다. 4일 이상. 그래서 3일 초과 입원 일수 1인당 여기에 120일 한도로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안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정 기간 면책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보장 개시일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보장 개시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뭐 한 다음에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대부분.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암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2차 암 보장 특약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특이하게 여기에서는 지난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년이 지난 날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장 개시일은 뭐뭐한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가족 암보험 2차 암 보장 특약 관련했을 때는 지난 날로 해요. 지난 날로. 그래서 1년이 지난 날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동일한 재해로 인해서 장애 지급률 50% 이상 장애 시 여기에 재장애 생활자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장애 지급률 5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용 갖다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50% 이상. 또 경우에 따라서는 80%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걸 약간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아 지금 요거 요 해당 상품에서는 50% 이상의 장애시 재해 장애 생활 자금을 갖다 지급한다. 요렇게 내용 갖다 먼저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암 보장 개시일 관련했을 때 계약일부터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구별하시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뉴 100세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뇌, 심질환, 진단, 입원, 수술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고요. 비갱신형으로 설계해서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몇 세까지 집중 보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90세가 아니라 100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세 건강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냐라고 하면 아니죠. 미지급형은 지금 현재 등장을 안 해요. 50% 지급형입니다. 50%. 그래서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선택 시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표준형과 동일한 보장 혜택을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갱신형 특약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 주계약 보험 계약의 만료일 몇년전 해당 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최종 갱신 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자, 요거 보시면은 2년 전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찾아보시면 1년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전.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주계약 및 특약 비갱신의 보험 기간은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해서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그 해당 보험 상품 명의 뉴 100세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100세 만기까지만 될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보험 기간이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해서 다양화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1번에 있어서는 최대 100세까지 그 다음에 2번에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50% 지급형 관련했을 때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1년 전 계약 해당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여덟 번째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주계약 사망보험을 통한 유족 보장과 특약 가입을 통한 건강, 상해, 중대질병, 수술, 3대 질병을 갖다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로 오케이 보험 관련했을 때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재해 2회의 원인으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재해 2회의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사망 보험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세 번째 특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갱신 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 기초일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인상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교통재해, 그 다음에 일반 재해로 해서 지급 사유를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재해 2회의 원인으로 해서 사망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번 문제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이 있죠.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주계약 1종 가입 시 4대 질병 이게 암,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질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돼 있고 4대 질병이라고 하면 뇌경색증이 이제 이렇게 추가됩니다. 진단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갖다 선지급해서 치료비를 갖다 지원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계약 가입 시 암으로 재진단 시 계속 보장하고요. 선진 항암 치료기법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를 보장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의 개선 및 치료비 부담을 갖다 완화한다라고 했는데 주의하실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해당 상품에서 가장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선진 항암 치료 기법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데 얘는요. 주계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약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 고액 계약 할인으로 보험료 부담을 갖다가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보시면은 고액 계약 할인으로 해서 얘를 갖다가 할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계약은 하지만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좀 연결해서 살펴볼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계약과 특약보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할인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윈 단체 플랜보험이라고 있잖아요. 플랜보험 그냥 대충 쓸게요. 네. 윈윈 단체 플랜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 수에 따라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할인해줘요. 요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계약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할인하고 뭔가 적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윈윈 단체 플랜 보험 관련했을 때 피보험자 수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할인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보험료까지 포함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 점막 내암 포함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이런 것들은 갱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 다음에 다행히 여기서 그나마 좀 더 우리를 갖다가 접근하기 쉽게 놓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내용이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 점막 내암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하는 거죠. 제외. 그래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상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외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보면은 각각의 상품 개별적으로 해서 다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들을 또 추출해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몇몇 것들은 제가 파이널 시간에 약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 관련했을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되진 않아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1번이고요. 1번.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보장 이런 것들은 특약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다 완화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액 계약 할인 관련했을 때는 주계약 보험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얘는 여기서 제외한다라는 거죠. 제외한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시면요.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서 주계약 1종 4대 질병 진단형의 경우에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플러스 보험기간이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건강보험 관련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플러스 보험기간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플러스 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기간 만료 몇 년간?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동으로 해서 연장돼서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 관련했을 때 아, 플러스 보험기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구나. 이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무배당 계속받는 암 진단 특약 관련했을 때 첫 번째 재진단 보장 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거 여기에 계속받는 암 진단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그거 관련했을 때 지금 요 특약은 약간 그 요 상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했을 때 첫 번째 재진단 암 보장 개시일은 언제로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얘는 제외하고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받는 암 진단 특약 관련했을 때 이것도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재진단암이란 새로운 원발암, 동일장기 또는 타 부위에 전이된 암, 동일장기 재발된 암,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암으로 진단 확정받은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재진단암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독특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특징적인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뭐냐라고 하면 동그라미 2번에 되겠습니다. 플러스 보험기간 관련했을 때 요거는 플러스 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기간 만료 후 몇 년? 10년 동안. 10년 동안 자동으로 해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어서 11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전기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1번에 보시면 갱신형 보험료로 해서 사망과 50% 이상의 중증장애를 갖다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갱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병이 있어도 한 가지 간편고지로 해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관련했을 때는 세 가지 간편고지로 해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일종의 일반 가입의 경우에 있어서 순수형과 환급형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 최대 70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내용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일종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그에 따라서 가입 나이가 만 15세에서 최대 70세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1종 일반 가입과 2종 간편 가입의 중복 가입은 가능합니까? 아, 불가합니다. 불가하지만 그 안에서 1종 안에서 순수형과 환급형이 있는데 중복 가입하는 것은 가입 금액 이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2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표를 보시면 표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목적상 의의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비갱신형, 그 다음에 50% 이상 중증장애 보장한다. 그 다음에 병이 있어도 세 가지 간편고지로 해서 간편하게 2종 간편가입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간편가입 건강보험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세 가지 간편고지로 해서 가입을 합니다. 세 가지로 해서. 근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는 1종이 간편가입이에요. 간편가입. 보세요.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에서는 세 가지 간편고지로 해서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2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체국 간편가입 건강보험에서는 세 가지 간편고지 가입하는 건 맞는데 동일한데 여기서는 1종이 간편가입이에요. 내용상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체국 간편 더 간편 건강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요. 더 간편해요. 이거는 세 가지, 이거는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체국 더 간편 건강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갖다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간편고지에 관한 사항이죠.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해당 상품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해서 유병력자 등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갖다 대상으로 하고 있죠. 두 번째 보시면 간편고지란 그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병력자, 고연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계약적 고지 의무 사항을 활용해서 계약 심사 과정 갖다 간소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심사를 할 경우에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상품 가입 후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일반 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일반 계약 심사를 통해서 일반 심사보험 요게 2종에 청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반 심사보험 관련했을 때는 요게 1종이죠. 1종.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관련했을 때 간편고지다라고 한다면 요게 간편가입이 2종이다라고 했었어요. 2종. 따라서 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1종이죠. 1종.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우체국 실속 전기보험 이게 일반 심사보험이 1종이에요. 1종. 자, 13번에 보시면요. 우체국 실속 전기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환급형과 순수형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만기 보험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환급형과 순수형이 있잖아요. 근데 순수형은 이렇게 해서 만기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얘만 해요. 얘만.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플러스 보험기간 중에 지급사유 발생 시 플러스 사망보험금과 플러스 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주의하실 거 플러스 장애보험금 관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요거 특징적인 좀 내용입니다. 너무 별표시를 갖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약간 특징적인 내용이에요. 네.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관련했을 때 플러스 보험기간 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예와 플러스 장애보험금을 갖다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은 조금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무배당 생활재해보장특약 관련했을 때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해서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재해, 골절, 치아파절 여기서 재외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여러분 그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치아 파절 포함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요게 잘못된 이제 내용이고요. 얘를 갖다가 치아 파절 제외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내용은 타당한 것이고 치아 파절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장애 보험금은 보험 기간 중에 장애 분류표 중에 동일한 제 또는 제2회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50%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환급형에 한해서만 이와 같이 만기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죠. 순수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리 가족 암 보험에 관한 설명이 있죠.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고액암,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 진단시 최대 여기에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암 진단 생활비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으로 해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암 진단 생활비를 갖다 매월 최고 50만 원씩 몇 년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년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구자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2차 암 보장 특약 가입하면 두 번째 암 진단 시 보장하고요. 암 진단 시 종신까지 보험료에 대한 납입을 갖다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2종은 고연령이나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자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2종이 아니라 이 실버형이라고 해서 3종이 있죠. 3종.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고려하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고액암 진단 시 최대 얼마? 6천만 원 지급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암 진단 생활비 특약 가입했을 때 매월 최고 50만 원씩 몇 년간? 5년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예,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몇 년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실버형 3종은 고연령이나 만성질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 주계약 및 특약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죠. 1번에 보시면은 일반형 1종 갱신형의 최초 계약의 가입 나이는 0세부터 65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낙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가입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상품별로 기억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일괄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일반형 2종의 보험 기간은 90세 만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내용 찾아보시면 이게 10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세 만기. 세 번째 소외감 진단 특약은 일반형 가입 시 소외감 진단 보험금을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고객 필요에 따라서 진단 보험금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실버형 3종의 최초 계약 가입 나이는 61세에서 80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보면 일반형 2종의 보험 기간은 이제 100세 만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16번에 보시면 우리 가족 암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1번에 보시면 일반형 1종 또는 실버형 3종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에게 안 진단 보험금 여기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타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피보험자가 B형 간염 항체 보유 시 항체 보유 사실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최신 관서가 확인 시에는 제출 시점 이후에 차외 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의 몇 프로를 갖다 할인해줘요? 네, 3% 할인해서 영수합니다.
세 번째, 암진단 생활비 특약 갱신의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에게 암진단 생활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은 갱신할 수가 없죠. 없죠. 네 번째, 일종 일반형의 경우에 있어서 B형 간염 항체 부위 및 고혈압, 당뇨의 할인 등에 동시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요. 고혈압, 당뇨의 할인을 갖다가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일종 일반형이 아니라 이건 3종 실버형 관련했을 때 내용이죠. 따라서 지금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걸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3종 실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체다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영업보험료의 5%를 갖다가 할인해 주죠. 그런데 3종 실버형 관련했을 때 얘도 걸리고 얘도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같이 중복해서 할인해 주진 않고 그중에 여기에 고혈압 당뇨에 대한 할인을 갖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의 내용 보시면요. 자, 우리 가족 암 보험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에서 2차 암 보장 특약의 경우에 2차 암 보장 개시 이후 2차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 하나고요. 2차 암 치료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차 암 보장 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하느냐 다음 날로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했었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보장 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가족 암 보험에서 2차 암 보장 있잖아요. 이 보장 특약 관련했을 때 보장 개시에서의 설명은 지난날의 다음날이 아니라 지난날로 합니다. 지난날로. 이거 다음날이라는 게 없어요. 얘만 독특해요. 얘만.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 암 보험에 있어서 2차 암 보장 특약 거기에서 2차 암 보장 개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난날로 한다. 지난날로 한다. 1년이 지난날로 한다. 세 번째 보시면 3종 실버형은 고혈압과 당뇨 관련했을 때 일정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제출일 이후 차의 보험료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영업보험료의 5%를 갖다가 할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일반형 2종 중도 환급형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건강관리자금 갖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맞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게 일반형 2종이잖아요. 근데 일반형으로 해서 1종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형으로 해서 3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건강관리 자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2종의 중도 환급형과 일반형 1종과 실버형 3종 관련했을 때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지급 그 시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그날을 포함해 1년이 지난 날로 한다. 지난 날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했을 때 일부 내용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늘 여기서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냥 얘를 갖다 패스하고 스킵하고 지나가기는 너무너무 찜찜하고 출제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다가 잘 되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하겠다. 시험장 가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련된 교재를 갖다가 충실하게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